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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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 특강. 힙합과 좋은 친구들 총 9번의 강의 중에서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이제 반환점을 찍는 시간이죠. 네, 다들 아시고 오셨겠지만은 힙합과 문학, 혹은 시와 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도 하시고 아예 어떤 얘기가 나올지 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는 또 시와 랩의 연결고리에 대한 또 나름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쨍스타가 또 그 미국에서 또 대학에서 전공한 게 또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이 좀 있잖아요. 네, 비교문학 전공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은데 기대를 하고요. 아, 바로 이제 오늘의 좀 메인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같이 모실게요. 김경주 시인과 MC 메타 모시겠습니다. 각자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리온이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래퍼입니다. MC 메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고 연극 작업하고 있는 김경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보현입니다. 네. 뭐 이제 MC 메타님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많이 알고 계실 분이고요. 힙합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면 아무래도 뭐 몇 년 전에 그 방송 프로그램이 또 쇼미더머니나 또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경주 씨는 뭐 시인이시고 또 극작가이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 분이고요.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저하고도 여러 작업을 하고 계시고 뭐 두 분 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네. 어색하네요. 아, 재밌네. 아, 네.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시와 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와 김경주 시인과 MC 메타 세 명이, 그러니까 쨍스타만 빼고 이 세 명이 사실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혹시 아셨나요? 저희 세 명이 그 시와 랩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름이 바로 Poetic Justice입니다. 한 2, 3년 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같이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Poetic Justice로는 사실 올해 저희가 처음인가요? 네, 올해 또 각자 바쁘고 가정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올해는 처음인데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Poetic Justice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희의 모토는 이제 시와 랩의 연결고리고요. 그 시와 랩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마치 배다른 형제와 같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이 한번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그 얘기하신 것처럼 뭐 시와 랩은 완전히 뭐 다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 공통된 부분들이 있다 는 얘기 같은데 일단 저의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랩을 하는 사람인데 그 랩이 이제 그 쓰면 이제 RAP로 쓰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그 원래 이제 그런 영어 단어니까 영어니까요. 근데 그 RAP라고 쓴 원래는 뭐 중얼거리다 이런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래퍼들은 그 RAP를 또 자의적으로 또 해석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R은 리듬이고 A는 and, P는 poetry라고 써서
그러니까 리듬과 시라는 그 의미 자체로 랩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래퍼들이 어떤 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때는 뭔가 막 사람의 어떤 마음을 치는 그런 어떤 웅변가의 소리처럼도 들리고 또 어떤 때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진짜 정말 순수하게 터져나오는 어떤 마음의 소리 같은 마음의 울림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뭐 다양한 미국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래퍼들도 굉장히 이제 자기 고백적인 또는 자기 안에 있는 심상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에게 있어서 랩이라는 것 또는 랩 가사를 쓰는 행위라는 거는 시를 쓰는 것과 같은 기분인 거죠.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시를 쓰는 시인은 아니지만 랩을 통해서 시적인 행위를 시를 쓰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이제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느끼면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시와 랩의 어떤 연관된 뭐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본인의 랩 네임도 사실 네 그렇죠. 제가 네. 처음 랩을 시작했던 90년대 중후반 때에 보통 이제 래퍼들은 뭐 랩 네임 또는 뭐 스테이지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래퍼로서의 이름을 또 많이들 만들어요. 뭐 시를 쓰시는 분이나 문학가들도 보면 이제 필명을 쓰듯이 이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그때 당시에 90년대 특히 그 중반 때에는 가요계에서도 랩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힙합이라는 어떤 용어를 썼다라기보다는 랩 댄스라는 용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가요계에서. 근데 가요계에서 래퍼들이 이제 쓴 가사들을 보면 물론 뭐 그 당시에 래퍼들을 제가 무조건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대다수 보면 뭔가 좀 멍청하게 네. 폄하 보이는, 맞는 네.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네. 네. 폄하를 안 할게요. 그러면 뭔가 좀 그때 당시에 지능지수가 낮은 아 이것도 아니구나. 네. 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래퍼들은 멍청하게 보이고 뭔가 좀 머리가 빈 것처럼 가사를 써요.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사랑에 실패한 멍청한 사람들이 래퍼들의 어떤 모양새였죠. 랩 가사에 대다수가 그런 뭐 가요에는 사랑을 테마로 한 가사가 많으니까 래퍼들이 거기서 뭐 왜 날 떠났어 이랬는데 중간에 막 심오한 뭐 그런 철학을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를 비롯한 그때 당시 소위 말하는 지금은 뭐 힙덕이라고 불리는 덕후 뭐 이런 표현을 썼던 이제 매니아였죠. 컬렉터들이었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국내에 굉장히 좀 수준 낮게 느껴지는 가사에 대한 불만이 컸었죠.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종의 반발 심리처럼 아 우리는 그렇게 막 가볍고 뭔가 아무것도 등것 없는 그런 게 아닌 우리가 듣고 느꼈던 힙합들은 뭐 그때 당시 뭐 그렇다고 미국 힙합이 또 막 굉장히 시적으로 저희한테 와닿았던 건 아니에요. 뭐 그들도 뭐 갱스터 랩이나 뉴욕 하드코어 다 막 세죠. 직설적이고 굉장히 막 외설적인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진솔하다는 데서 저희 출발점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있는 그대로 저 안에 있는 자기의 실체들을 끄집어냈구나 하는 데서 아 이건 정말 굉장히 뭐랄까요 문학적인 출발점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있는 그대로 우리의 그림을 그려보자 했는데 저희는 뭐 갱스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고 있는 바대로 표현을 했던 거고 그런 그때 당시 가요계에서 보여줬던 그런 막 단순한 게 아닌 좀 더 뭔가 문학적인 표현들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그때 이제 쓰게 된 이유도 영어 단어에서 메타포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메타포가 이제 뭔가 은유, 은유적 표현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은유적 표현들이나 장치를 저 역시 가사를 통해서 표현하겠다. 그래서 거의 뭐 상징, 개인적인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가사들을 써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대중성은 없죠. 많은 대중들이 평가하기를 메타의 가사나 가리온이란 팀의 랩 가사는 이게 무슨 개소리냐.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그때 당시 저희가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표현법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는 그러한 시적 뭔가 시를 쓰는 행위로서 작사를 했다라는 것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었죠. 네. 네. 그 시와 랩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건 그냥 뭐 랩 음악을 듣다가 그
래퍼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거리의 시인이야. 가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랩하신 거예요? 네? 지금 랩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말한 거고요. 네. 실제로 한국에서 그 거리의 시인이라는 팀도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90년대. 근데 굉장히 좀 그 과격하고 좀 약간 희화화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왜 래퍼들이 자기들이 시인이라고 하지? 왜 거리 시인이라고 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이런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래퍼들이 랩을 할 때 나의 뭐 랩은 이라고도 하지만 랩 가사에서 나의 시는 뭐 어떻고 나의 시는 뭐보다 높고 나의 시는 뭐 너의 뭐보다 훌륭해 뭐 이런 가사를 많이 써요. 그러면 아, 왜 시라고 할까? 사실 그러한 그 구체적인 사실에서부터 제가 좀 의문을 많이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왜 래퍼 랩을 시라고 하고 래퍼를 왜 시인이라고 부르고 래퍼들도 자기들을 시인이라고 규정 짓나에 대해서 사실 조금 자세하게 면밀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랩, 시와 랩의 연결고리 중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그 라임이라는 랩의 형식입니다. 라임은 다들 아시겠죠? 뭐 쇼미더머니에서도 워낙 이제 익숙하게 이제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랩을 할 때 뭐 구절의 마지막이 같거나 비슷한 발음으로 반복될 때, 예, 거기서 생기는 어떤 리듬감과 그런 음악성, 예,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라임이라고 하죠. 뭐 대표적으로 라임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쟁스타 한번 대표적인 라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무거나 대충 걸쳐 도와 pull it off. What's the hype? If you wanna know, then zoom in closer.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가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라임은 pull it off 하고 zoom in closer인데, 아 죄송하게 영어로 나왔네요. 근데 pull it off는 이제 제가 아무거나 대충 걸쳐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영어 그 슬랭이고요. 그리고 what's the hype if you wanna know then zoom in closer, 이 말은 이제 뭐가 유행인지 알고 싶으면은 카메라를 zoom in closer 해라, 더 가까이 줌인을 땡겨라, 이런 뜻입니다. 네. 예, 좀 더 쉬운 예를 제가 들자면은 예, 아, 뭐 나의 라임 뭐 너의 타임 이런 거죠. 나의 라임, 너의 시간, 이렇게 라임 타임 이렇게. 아, 예. 케이크 하고 뭐 그렇죠. Take, make 뭐 이음절로 예, 비슷한 발음으로 반복되는 거 예, 다 아시겠죠? 이러한 라임이 사실 랩에서 굉장히 필수 요소죠. 없으면은 랩이 아니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기본적이고 필수 요소인데, 근데 이제 이 라임이라는 것은 개념은 엄밀히 따지면은 뭐 힙합이나 어떤 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영미 문학이라고 하죠. 예, 서구의 영미 문학권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장 기본적인 전통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예, 이걸 관해서 김경규 시인 혹시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인이 하다가 막히니까 나한테도 네. 지금 네. 좀 말하다가 좀 목마르면 이제 바로 넘깁니다. 네. 네. 일단은 말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뭐 저는 그 편부 편모도 아니고 전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대중매체로서 소화하는 어떤 래퍼들,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으로 소비되어진 어떤 래퍼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좀 선입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시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중들,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상당히 좀 고착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한국의 랩 문화가 뭐 한 30년 됐나요? 네, 한 20여 년 됐는데 상당히 여전히 조금 굉장히 많은 어떤 패션이랄지 다양한 어떤 컬처 문화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비해서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랄지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사실 좀 더 깊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나 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편견이 조금 상당히 두꺼운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인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시인이 왜 저렇게 생겼어요?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아까 우리 저기 메타 형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의 그
90년대 말에 우리 문화에서 어떤 랩이 출연을 했을 때 랩,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자수성과 타령, 셀프메이드, 난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혹은 뭐 사랑에 실패해서 나는 뭐 이렇게 슬픔을 갖고 있어, 이런 식의 어떤 그 두 가지의 상당히 극단적인 형태의 그 멜로디랄지 선율들에 조금 반감을 갖고 랩이나 힙합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과 어떤 그 주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도 있다. 진솔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어디든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발했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문학사적 측면 안에서 랩이, 라임이 영미군 문학에서 출발했다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라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반복에서만 나타난다기보다는 어떤 흐름, 느낌, 혹은 어떤 음악성 전체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미 문학도 거슬러 올라가면 저기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 모국어의 속살보다는 외국어의 속살에서부터 조금 더 그 그루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잘 전개가 되어 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장과 발전을 많이 해왔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시와 랩의 어떤 그 특징이 둘 다 배다른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은 사실은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조금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는데, 이제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시나 랩은 둘 다 상당히 다른 어떤 것에 기대지 않고 목소리의 힘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서사라는 장르는 캐릭터가 필요하고 뭐 소위 말하는 플롯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죠, 사건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이 스산해질 때, 삶이 시시해질 때 시를 쓸 때 무엇에 기대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흘러나온 것을 그대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늘 시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삶이 시시해질 때마다 시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 목소리, 내 목소리에 어떤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랩이나 시 같은 경우는 둘 다 어떤 것도 기대지 않고 어떤 목소리의 힘을 기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타 형님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하나의 문화적으로 전개가 되었을 때는 일종의 고백의 서사처럼 이렇게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들을 그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아까 우리 메타님의 말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어떤 운유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흔히들 우리가 랩이랄지 어떤 슬램 뭐 이런 것들을 매체에서 소비가 되어질 때는 상당히 랩 가사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고 거칠고 직설적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시는 굉장히 소심하고 또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는 직접적인 사랑이 아니라 뒤에서 앉는 사랑 같은 느낌이 있죠. 혹은 뭐 그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둘레를 사랑하는 느낌도 있고요. 물론 이것은 시가 랩과 또 구별되는 분명한 차이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여하튼 둘 다 랩이 직설적이고 어떤 상당히 거칠게만 생각이 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래퍼들, 훌륭한 래퍼들, 그리고 훌륭한 랩 가사를 보면 상당히 운유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운유적이란 건 운유라는 뭐 단어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약간 돌려서 말하되 더 울림을 찾기 위해서 더 돌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설적인 느낌의 목소리에 기대고는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말을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기본적으로 래퍼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떤 목소리의 힘에 기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히 운유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 정도가 시와 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연결 같은 뿔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뭐 메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0년대 말에 어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저 역시 이제 메타 형님을 오래전부터 그 상당히 좋아했고 레전드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 랩을 처음 좋아할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위 말하는 찌질이들의 자기 고백이랄지 그런 타령들이 어떤 랩의 가사에 많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시에서도 그렇군요. 시인들도 사실은 어떤 아마도 굳이 문학적으로 환원을 하면 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열려있는 가능성들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어떤 랩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시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시나 랩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치가 있다면 아마도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라임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문학과 랩이라는 것이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뭐 단순화해서 말하자면은 힙합이 라임을 탄생시킨 게 아니라 기존의 영미 문화권에서 혹은 뭐 서구의 굉장히 일상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어떤 라임이라는 개념을 가장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장르의 가장 정수로서 받아들인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음악보다 이 라임이라는 것을 자기 장르의 정수로서 체화시킨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이쯤에서 한번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셰익스피어에 관한 것인데, 뭐 셰익스피어가 뉴에라 쓰고 군목걸이 끼고 랩을 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와 힙합을 접목시키는 시도가 있고, 또 힙합 셰익스피어라는 그 컴퍼니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을 가지고 뭐 랩으로 하기도 하고,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그 대표가 테드 강연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라고 하죠. 예, 짧은 시, 셰익스피어의 시를 가지고서 본인이 뭐 비트에 맞춰서 랩을 하는 퍼포먼스를 잠깐 보여줍니다. 예, 그것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네. Shout,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y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buds of May, and summer's leaves have all too short a day. Sometimes too hot I have ever chance, and often is his gold complexion dim.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 declines. My chance on nature change the course untrimmed. But that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e fair thou owest. Nor shall death brag thy wondrous in the shade, when in eternal lines the time thou growest. So long as me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As men can breathe and eyes can see,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네, 뭐 다 알아들으셨죠? 뭐 뜻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면은 랩 가사가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그 소넷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끌어들여서 그냥 막 이렇게 섞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랩 가사처럼 비트 위에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냥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셰익스피어의 시와 힙합 비트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속성을 각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셰익스피어의 시를 보면은 다 두 줄 단위로 다 라임이 맞죠. 예. 계속 똑같은 라임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ABAB 형식으로 예, 라임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셰익스피어의 시가 자체로 라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랩처럼 바로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이 하나의 랩 가사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챙스타가 할 말이 있네요. 네, 여기 이제 이 래퍼 시인 분이 이제 랩하기 전에 하신 말이 이제 이런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랩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셰익스피어가 iambic pentameter라는 그 시 쓰는 방법을 쓰는데, 이제 iambic pentameter는 한 줄에 음절이 10개씩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메서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왔던 줄 중에 라인 중에 하나가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라는 줄이 있는데,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이렇게 열 음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계속 열음절로 있고 라임이 ABAB 형식으로 이제 쭉 가니까 랩하기가 되게 수월하게 되어 있는 시죠. 가사를 좀 준비해 왔는데, 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네,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시이고 어떤 것이 랩 가사인가 사실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행사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 해주시고 간략히 뜻도 좀 해주시고. 네, 오늘 네. 이거 하려고 나오신 거거든요 지금. 네. 되게 급작스럽게 오늘 갑자기 하라고 하셨는데, 대충 그냥 비트박스 없이 하는 건가요? 그냥 아카펠라로? 아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한 거 시키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I woke up this morning about 3:30. All the women's in town was gathered around me. Sweet gals was a moaning, Sylvester's gonna die. And 100 pretty mamas bought their heads to cry. 이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6 in the morning, police at my door. Fresh Adidas squeak across the bathroom floor. Out my back window, I make my escape. Don't even get a chance to grab my old school tape. 아, 마지막 건 좀 저렇네요. 죄송합니다. 형식만 보면 사실 진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 이 뜻을 아니까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왜냐면 이제 또 경찰 나오고 이제 뭐 도망가는 거 나오기 때문에 뭐가 시이고 뭐가 랩인지 이제 좀 구분이 되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또 고전 시인이죠. 그 랭스턴 휴즈라는 시인의 시 구절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Iced Tea라는 80년대 그 갱스터 랩의 선구자죠. Iced Tea라는 래퍼의 Six in the Morning이라는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아침 6시에 경찰 와가지고 아 이거 도망가야겠네 막 이런 구절인데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시이고 뭐가 랩 가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둘 다 정확하게 형식미가 있고 또 각자 또 라임도 잘 짜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봤을 때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그러니까 다른 시와 다른 랩 가사를 가져온다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가정해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영미 시와 랩 가사가 근본적으로 거의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만 봐도 뭐 누군가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다면 뭐가 랩 가사고 뭐가 시인지 사실 많은 사람이 맞추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떤 랩과 시의 각자의 어떤 양가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꼭 이거라고만 말할 수 없다. 뭐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랩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악으로 알고 있죠. 당연히 음악이 맞고요. 하지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랩 음악은 공연되길 기다리는 한 편의 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사실 저와 김경주 시인이 같이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이 Poetics of Hip-Hop이라는 책에 있는 구절인데 멋있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예.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음악이긴 하지만 이거는 달리 텍스트 위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한 편의 시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연되면은 이것이 음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건 랩이라는 거는 뭔가 윤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뭐 불량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실제로 욕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루는 주제들이 뭐 총 쏘는 얘기, 뭐 마약 판 얘기, 미국 힙합이 국한한 거지만 예, 뭐 누군가를 뭐 공격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소재들을 많이 사용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아이스티의 가사에서 봤듯이 경찰에게서 도망가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주소재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시가 될 수 있는가? 시라는 거는 굉장히 좀 고상하고 혹은 우아한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것인데 어떻게 랩이 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좀 저도 의문이 들 텐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균형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 시라는 것이 어떤 겸이라고 말하는 그 겸손함에 대한 어떤 것들 삶에 대한 어떤 성찰 뭐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민 스님이 열심히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현대시를 얼마나 접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의 어떤 그 시도 일종의 지층처럼 끊임없이 한국시도 쌓아져 왔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시의 어떤 그 제도권 교육이라고 부르는 제도권 교육 안에서 문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장성 자체가 사실은 근대의 초기까지 정도의 시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적 교양이 좀 머물러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김서울, 윤동주까지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배웠지만 사실 뭐 현대시는 랩 못지않게 굉장히 뭐 거친 언어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이미지적인 언어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의 뭐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같은 이야기랄지 또 현대사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맘만 먹으면 남의 나라 전쟁을 스마트폰을 꺼내서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대예요. 맘만 먹으면 내일 우리 집 앞에 흑염소 한 마리를 배달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우리 인트라넷이라는 곳에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일상의 리얼리티보다 하루 동안 드나드는 다양한 형태의 차원들은 훨씬 가상이나 어떤 시뮬레이터로 부르는 허상, 환상의 세계에 훨씬 우리에 많이 접해 있는 게 우리의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당대 문학의 언어가 당대의 리얼리티를 반영하고 있는 지점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 시들이 뭐 계속해서 어떤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삶에 대한 어떤 겸허함만을 이야기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분법화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일테면 이런 것 같아요. 시와 랩이 왜 만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왜 우리 흔히들 근황 이야기를 할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신호등 건너기 전에 맞은편에서 오래전 동창 만났을 때 저 불 바뀌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막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이렇게 뻘쭘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야야 오랜만이다 언제 한번 보자 해놓고 그 다시 꼭 한번 보자 해놓고 전화 끊고 안 만나는 관계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와 랩이 한두 번은 되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인에 대한 어떤 시 자체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는 시인에 대한 편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인에 대한 고상한 이미지 혹은 래퍼들이라고 부르는 힙합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저항성 혹은 어떤 거칠게 사용된 어떤 이러한 어떤 그 이미지들로 인해서 랩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그 음악성보다는 그것이 소비되어지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지점 때문에 오해 때문에 사실은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없었고요. 근본적으로 속성은 아까 우리 김보현 평론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라임에 해당하는 문제에서도 라임이 없으면 둘 다 출발을 못하죠. 사실 그리고 뭐 아까 모든 랩 음악은 공연되길 기다리는 한편의 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의 시는 포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동주의 시 한 편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포에틱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고도 야 저거 시적이지 않니? 누군가의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들으면서도 야 정말 시적이다. 뭐 혹은 우연히 자동차가 이상하게 부딪힌 걸 보고도 시적이다. 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적인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점까지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나 랩은 기본적으로 말과 언어라는 도구를 뭐 비트와 뭐 리듬감, 라임 이런 것을 기대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말로 언어로 설명할 수 못하는 울림의 지점을 건드리고 싶은 그 공명을 찾아가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든 랩은 궁극적으로는 시가 될 수 있다. 이 시는 뭐 일리아드에서부터 고대부터 나왔던 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리듬감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도권 교육에서는 내재율이라고 부르죠. 안에 잠겨있는 리듬이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시적인 리듬이 있다. 이런 지점을 향해서 굉장히 원초적으로 랩이 어떤 그거를 공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사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좀 되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에서 좀 생각을 하면, 뭐, 시를 쓰거나 랩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부르는 것, 에서 갖고 있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뼘씩 넓혀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저에게 쓰시는 제가 살고 싶은 세상을 지면 속에 한 뼘씩 넓혀가는 게 제가 시를 쓰는 거고요. 랩을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고백과 랩핑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뭐 우리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건물주로 태어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초등학생들이 장래희망에 뭐 임대업자를 쓴다는데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한 뼘씩 넓혀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어떤 그 목소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와 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점이 더 적극적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때로는 뭐 상대를 가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의지라기보다는 그 적극성이 그렇게 좀 들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윤리적이다 아니다로 시와 랩을 구별하는 건 조금 호불호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스스로 지금 뭐 시라는 거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라고 단정을 짓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얼핏 시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그냥 공들여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가지게 되는 어떤 그냥 겉표피에 불과한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시인은 굉장히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인데 시인은 굉장히 골방에서 막 피를 토하면서 고독하게 시를 쓰는 사람들이야 혹은 그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시라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것이잖아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 아름답든 우아하든 아니면 뭐 거칠든 뭐 지저분하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어떠한 대상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 방식이 시적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 무엇이든 꼭 시가 아니더라도 좀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김경주 시인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적인 것 자체가 중요하다. 맞죠? 예, 예전에 펀치라인 해주셔서 제가 외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랩 가사가 시인의 입에서 불려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시집에 시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지 않더라도 랩 가사든 뭐 영화의 대사든 아니면 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예술이든 예술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다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서 중에서는 그러한 책도 있어요.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시나 뭐 랩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그러니까 문학을 벗어난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예, 라임이 속해 있다. 라임의 속성이 깃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라임의 어떤 세상을 향한 도전이고 예, 우리의 세상을 라임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취지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책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구입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래퍼들의 가사를 듣다 보면 뭐 예를 들면 나스라는 래퍼의 랩을 듣는다라고 하면 뭐 뉴욕의 뭐 뒷골목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나는 일어났고 뭐 거리에는 뭐 깨진 유리병이 있고 뭐 내 친구 갑자기 죽어서 실려갔고 또 떠돌아 내 친구는 마약을 팔고 있고 이게 바로 뉴욕의 우리들의 삶의 풍경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것들을 뭐 다큐멘터리처럼 팩트를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접근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시적이기 때문에 래퍼를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챙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잠은 죽음의 사촌이다. 한글로 말하면 전혀 어감이 살지 않는데 영어로 한번 해주시죠 그 구절을. 그 sleep is the cousin of death. 네, sleep is cousin of death라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잠은 죽음의 사촌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일종의 시적인 메타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가사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지만 어떠한 해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뒷골목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굉장히 래퍼들이 흑인들이 허스를 하죠. 굉장히 열심히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든 아니든 열심히 사는데 그 중에는 뭐 마약을 팔기도 하고 이게 살아갔는데 뒷골목에 어떤 마약상들과의 어떤 세력 다툼 그리고 잘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들 그렇기 때문에 뒷골목에서는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정신을 놓으면 그대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구절인데 이거를 그냥 만약에 나스란 래퍼가 나 정신 안 차리면 저 녀석이 나를 총으로 쏠 거야 이렇게 하면 팩트에 가까운 거지만 이러한 굉장히 위험한 공기로 가득한 이 뒷골목에 자기들의 삶의 풍경을 가지고 난 절대 잠들 수 없어 왜냐하면 잠은 죽음의 사촌이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시적인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와 다하셨을 생각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래퍼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여러 가지 좀 공격적이고 여러 좀 직면 마주하기 싫은 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방식이 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이고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시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이제 저희 또 한 시간이 지나가서 조금 쉬고 2부로 이어갈 텐데 쉴 때 지금 여기 바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맥주 한 잔씩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쉬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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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